와, 우리아나 숙면도 뭐냐? 실화냐? 이거 누가 모르는 사람이 나 찍어보면 지리겠는데? 우리아나로 30만 점? 어, 왜 이렇게 핑이 높아? 핑이 왜 이렇게 높아? 근데 별 차이 없는 것 같기도? 그럼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가? 아, 나 근데 이번 시즌 우리아나 승률 되게 안 좋은 걸로 내가 아는데. 우리도 그래도 해야 될 때는 하긴 해야 되는 챔피언이거든, 얘도. 안할순 없어, 얘를. 얘 좋은 상황이 그래도 있어가지고. 그니까 딱 우리 같은 조합에 되게 좋아, 진짜, 우리아나가. 신짜오, 신지도 둘다 이속 버프 있으면 되게 좋은 애들. 이속 버프 있는 애들이랑, 이속 버프 잘 어울리는 애들이랑 할때 특히 좋은데, 우리아나가. 3이라 있어서, 궁도 되게 쓰기 좋고. 3이라 있으면 그냥 1인 궁만 써도 되거든요, 우리아나. 그냥 3이라 S랭크 채워줄 수 있게, 그, 멀리서 채울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거라. 아니, 뭐야, 평타 소리 실화야? 어디 갔어? 와드 받고 온 것도 아닌 것 같은데? 뭐지? 왜 조이로 밀려주지? 개땡큐인데 라인전하고? 아, 저게 죽네. 감전만 주지 말자. 걔 오면 그냥 잡겠는데? 이미 가불기 걸렸는데? 핑을 찍을까? 핑을 찍는 게 낫겠다. 이건 안아주면 좀 서운할 듯. 아, 근데 생각해보니 얘 시작할 때 와드 박았지. 안아도 되겠다. 돌아올라 그러네. 유채 한번 먹어봐, 조이야. 먹을 수 있으면. 집 갔네. 왜 그래, 얘들아. 왜 그러는데, 또. 뭐가 불만이야, 이번엔 또. 불만 있으면 제발 말로 해. 몸으로 표현하지 마, 제발. 말로 해도. 내가 다 알아듣는다고. 불만은 제발. 말로 하자, 우리. 그렇게 화난다고 막 박지 말고, 제발. 아, 아깝다. 대포 못 먹을 수 있었는데. 제어와드 박았네. 바로 지워버리기. 빡쳐서 나한테 오면은 알리스타가 혼내주지롱.
아 근데 이거 노나 난입이 없어가지고 중반부터 그웬한테 걸리면 그냥 죽거든요? 난입 없으면 그게 좀 문제인데 무빙을 안 하면 안 맞는다는 거? 마지막에 해버렸네 무빙을 아 무빙 안 했으면 진짜 안 맞았는데 제발 슬로우 잡을 수 있어 어쩌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은데 우리도 내려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집인가 보네 점점 폐색이 짙어지고 있다 심지어 킬을 그웬이 먹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나풀은 안 빠져가지고 이번에 압박은 할 수 있는데 아 그것도 또 저 잘큰 그웬이 유체화 키고 그냥 슬로우만 걸어도 난 죽을 것 같은데 무섭네 템도 도망가가지고 템도 존나 늦게 뜨거든요 바텀도 안 풀어주면 계속 밀리겠고 우리 심장은 이미 망해버렸고 내 스킬샷은 빗나가고 있고 제발 클레드라도 한 번 더 잡아라 클레드라도 좀 썩어라 공으로 도망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 바텀이 2차까지 밀려나서 파밍을 못하게 된다는 거 이걸 가? 이게 되나?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나? 내가 이걸 이길 수 있나 근데? 사미라님 멋있어요. 난 믿고 있었다고 막아줄 거. 알리스타님! 밀어! 나한테 그냥 밀어! 아 잠깐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아 니가 먹어 그래 이거 안 되나? 이거 3이라가 가면 될 것 같은데 뛰면? 아니 왜 또 징크스한테 아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아 이거 두 칸 뜯기겠네 나도 경험치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바텀에서 교환하면서 신짜오가 전용도 먹어서 일단 총합은 우리가 이득은 맞아 이거는 아니 근데 이게 사람이 진짜 간사한 게 봐봐 이렇게 딱 라인전 어느 정도 끝나면 이때부터 난입이 절실해진단 말이야? 또 난입이 쓰고 싶고 또 라인전 할 때는 또 콩콩이가 좋고 참 사람이 쓰레기 같다니까 생각하는 게 글리치 오나? 글리치 오는 것 같은데 글리치 와드 있나? 아직 없네 여긴 아직 와드 없겠고 이제 둘이서 버틸 수 있을 듯? 넷이 가도 저거는? 알리 3이라라 한번 맞고 알리가 공으로 앞에서 맞고 이러면
힘이 좋아졌네. 아까보다는 훨씬. 아, 이 스킨 나 다시 쓰지 말아야지. 소리도 개같고 내가 때리는지 안 때리는지도 모르겠고. 조심하자. 이제 아마 제일 최우선으로 노릴 게 나 아니면 바텀이다. 바텀에서 계속 괜히 가가지고 싸울 것 같긴 한데. 근데 우리가 아레시아가 너무 불리하네. 아, 이렇게 싸우면 못 이기는데. 아니 이게 내가 그맨한테 가다가 걸리면 죽어가지고. 아 얘들아 그거 맞아? 빨리 빼. 여기 있네. 여기 그맨도 있을 텐데. 뭐야 신지드. 이거 내가 텔 타는 게 나을라나? 아, 좋을 것 같은데. 저희 풀도 있어서. 다 죽지 말고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? 텔 탈까? 타야겠다. 아이고 너무 크게 죽었네. 아 너무 아까운데. 아 템도 꼬인다. 3일 왜 이렇게 망했냐? 이게 조합이 좋아서 3일화가 딜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? 큐 못 맞춰서 못 달 보냈잖아. 어때? 블리츠야? 족같지? 나도 아까 그랬어. 끌고 싶지? 어 뭐야 쟤 풀 있네? 구덴 사와야지. 상대 지금 우리 위치 하나도 모르거든요?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못 지우고 있죠. 상대도 이제 여기로 모이고 있다는 건데. 난 한타 우리가 좋다고 봐. 신지드가 야무지게 걸어줄 것 같아.
나는 이 제어와드의 수호신. 공이 거리가 멀어져서 호응이 안 돼. 이렇게 싸우냐? 아니 이렇게만 안 싸우면 이기는데 진짜 최악 중에 최악으로 싸웠네. 아 아니 너무 못 싸웠다. 좀만 천천히. 아, 좀 호응 되는 거리에서 막아야 되는데. 팀이 잘못 싸운 거지. 난 잘했어. 내가 거기서 억지공하려고 하면 도망해. 나의 시야에는 다 보인다고. 아니, 상대가 어차피 용 막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데 알리가 너무 일찍 박았어. 상대가 다 보고 있는데도 박아달라고 일부러 앞에서 약간 나댔는데. 아, 아깝다. 뺏을 수 있었는데. 여기로 가는 게 맞나? 근데 캐릭터들이 다 너무 단단하네. 우리 사미라가 너무 못 커서 딜이 안 나오는구나. 그리고 신짜오가 근데 저렇게 할 줄 알았으면은 잡았는데. 딱 칼로 연계됐으면 내가 저렇게 할 줄 아예 몰랐네. 와 이거 부셔주면 안 되는. 부셔지겠다 어차피. 1,000 건 좀 에버 아니냐? 어차피 미드로 밀고 나가야 돼. 사이드 뚫으려고 하면 더 힘들어. 우리 폭행하는 거 내가 한 대 때리면 좋은데.
아이고 신지도 공이 허무하게 날아가 버렸네. 닮아갖고 바로는 절대 안 되겠고. 아 근데 이러면 우리 다 빠져가지고 바로 치나? 진짜 치는 것 같은데? 딜 타야겠다. 아니 이거 그웬이라 너무 불안한데 왜 체크를 안 하냐 계속? 치고 있잖아. 난 끌리면 안 되는데. 포킹 한번 해봐 조이야. 오야 이거 갈렸다. 이거 뒤잡으면 된다. 사미라가 죽었네. 아, 너무 아까운데? 상대 정글이라도 좀 털어야 되는데. 근데 진짜 내가 하는 캐릭터들 너무 그웬한테 다 그웬이 너무 날 막는다. 언제 한 명 더 없나? 못 들어가겠네. 그웬을 진짜 밴을 할까 내가? 아니 근데 나는 미드인데 왜 내가 그웬을 밴해야 돼? 우리 팀에 할 수도 있는 거잖아. 우리 팀에 하면 또 좋아 되게. 우리는 뭉쳐 있어도 힘든데. 근데 상대가 이렇게 스플릿 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, 이거. 이러면 스플릿에 집착하게 되거든? 스플릿이 되는 줄 알고? 어차피 클레이드 스플릿은 한계가 있단 말이야. 그니까 이제 본대에서 시계 한번 물면 되는 거야. 이거 좀 푸셔봐라. 내가 푸시기 아까운데, 내 모습 보여주기. 푸셔봐, 좀. 아, 왜 이렇게 라인에 있는 애들이 안 푸셔. 내가 미리 밀어야겠다.
아니 오리아나 W가 너무 그거 같은데? 신지드 그 신지드가 펼쳐 늪 펼친 것 같아. 내가 공으로 보고 있을게. 아, 걔 적같은 상황 걸려버렸네. 가능하냐? 풀 잘 뺐고. 어, 이거 야, 잡겠는데? 아. 어, 여기서 또 날라온다. 어, 이거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? 아니, 왜 밀어? 어, 이거 신자호가 뭔가 할 것 같아. 아니네. 아이고. 징크스가 안 맞네. 어, 사용 나오는데. 아, 이거 못 뚫는데. 자, 신자호 쪽으로 가자. 없네. 아, 용도 하필이면 제일 좋은 용이야. 저 용 상대로는 진짜 못 이기겠던데. 뭐 한 대만 맞으면 뒤잡혀가지고. 우리는 미드탑이 잘 컸는데 존나 쓸모가 없다. 이럴 때 그냥 받아야 될 듯. 아, 용이 너무 쎄. 땡. 일단 이거 잡지. 안 됐네. 안 된다, 안 돼. 아니 우리 팀에서 아직 포기를 나밖에 안 했어. 근데 상대 잡을 딜이 없어. 그냥 저 클레드 그앤 잡을 딜이. 우리 한 명 탈주까지 해버렸는데.
와, 링스타 대단다네. 이런 알리 데리고 지네. 그러게요.